내년 수전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금전마전에만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은신당의 성결도령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띠입니다. 2020년도 소띠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소띠는 제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올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구설도 많고 시비도 많고 여러 가지로 정말 꼬일 대로 꼬이고 오해가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24살 정축생인 분들이죠. 이분들은 올해 역시도 인간의 고력, 사람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년 역시도 사실 연대가 좋지 않습니다. 흉년에 맞물리는 시기에 눌어붙는 그런 삼재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입설, 구설, 오해 소지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나이가 24살이고 어리신 분들 조금 사고수 이런 것보다도 시비수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로 고력을 거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인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찍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고 군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모든 매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진이 사납듯이 1년이 정말 썩 좋지 않은 연도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뭐 자취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를 간다든가 변화 변동을 준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인연법을 만난다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딜레이를 하시고 시간을 좀 더 두고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의 요점은 조금은 안중하고 자중해서 있는 자리에서 변화 변동수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6이죠 우리 을축생인 분들. 올해 역시도 삼재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무탈하게 좀 무난하게 갔던 편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있을 거고 결혼해서도 이제 안정기를 드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사업을 하신다든가 영업을 하신다든가 변화를 주신다든가 변동을 주신다든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뜨고 새롭게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밀어붙여도 나쁘지 않은 운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특히 문서 못 잡으신 분들 많잖아요. 요즘은 정말 경기가 경비고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문서운이 좀 많이 들어오는 형국이라 하시니 문서 잡는데 조금 돈을 유념하시는 게 좋겠고 다른 부분보다도 문서는 여러 가지예요. 집 잡는 것도 문서고 혼인을 앞둔 것도 문서입니다. 그래서 요런 운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 요거 참고하셔서 다른 부분보다도 문서 잡는데 기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48 개축생인 분들, 이분은 이제 내년 내후년에는 아홉수가 다가옵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홉수에 또 나갈 삼재까지 하면 고력이 많이 클 것 같아서 내년 수전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금전마전에만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정리해야 될 분들이 많죠. 필요없는 불필요한 관계들 아니면 필요없는 문서들 조금 내가 욕심을 내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내후년 수전에 손해를 보기 전까지 그래도 운이 나쁘지 않으니 정리하시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장사 요새 많이 경기들 진짜 어려우시죠. 여러 가지 장사하시는데 장사운에 대해서도 내년은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습성을 이해를 하셔서 터를 좀 잘 다스리고 구슬려서 맞는 터에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금전에 대한 풍파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 돈거래, 금전거래 여러 방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60이죠 신축생. 요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많이 좀 힘든 수전이라고 합니다. 삼재의 흉년이 꼈기 때문에 있는 자리를 내가 털고 떠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 더 내가 손해보기 전에 빨리 정리정돈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문서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기획을 한다든가 구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간을 좀 더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 따로 몸 따로가 가는 형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뭐든지 변화 변동을 주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편히 먹고 가시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강제인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면도 있고 또 안 좋은 면도 있고 그렇죠. 이럴 때는 좀 이제 직접
직접 와서 상담을 받는 게 좋겠죠. 제일 정확하죠. 네. 이제 2020년도 직접 여기 지윤신당 성결도령 선생님께 오셔서 네. 상담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